시편 80편은 아삽의 시로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된 때에 지은 시입니다.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 간구해야 한다는 기도의 시입니다. 1절에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같이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목자와 양은 그들의 생활 속에서 가장 생활권 속에서 친밀하게 느끼는 또 가장 가까이 있는 그런 관계를 의미하는데, 이렇게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은 친밀감과 사랑과 평화와 그리고 생활 속에서 느껴지는 하나님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렇게 표현하며, 우리와의 관계가 양과 목자의 관계로 그렇게 비유를 했던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짐승입니다. 생사의 문제가 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은 목자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고 그의 인도와 보호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이 곰이나 사자나 이런 늑대에게 해함을 당하는 것처럼 위험과 굶주림과 고통 속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가까이 계십니다.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어 빛을 비추소서. 그리고 우리를 주의 능력으로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 빛을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또 구원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구원자가 많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직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구원자라고 하는 다른 사람들은 진정한 구원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4절 이하에 다시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까? 지금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면서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할 때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연과 하나님의 거절, 세 가지 그런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따름입니다. 쉬지 않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겠다. 눈물로 기도하게, 눈물로 기도하는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제 스승과 겸손과 영혼의 성장에 대한 기대가 진전이 됩니다. 눈물의 양식으로 성결의 나무는 자라고 눈물의 양식으로 죄인은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안 될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가 어려울 때도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해야 되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많은 눈물을 하나님 앞에 흘릴 때 그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자식을 망하지 않게 한다 그런 얘기에 있듯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이웃들이 다투고 우리 원수들이 비웃는다. 천대와 조소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천대와 조소를 통해서도 우리의 영혼은 성장하게 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에 광채를 비추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8절 이하에서는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애굽에서 가져온 포도나무로서 이스라엘은 열방을 쫓아내고 약속의 땅에서 위대한 왕국을 건설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포도나무가 가지가 번성하고 담을 헐고 했지만 돼지와 들짐승들로 인하여 다 훼파가 되고 더러워졌습니다. 천대와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숲속에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어버렸다. 구경거리와 만물의 찍기같이 되었습니다. 그런 망가진 포도나무가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수치와 늪 속에서 겸손은 자라고 자기 부정의 믿음은 조소 속에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와 같은 처참한 그런 삶 속에서 다시금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교만은 반드시 환란을 가져옵니다. 가장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을 깨닫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행복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나무의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80편을 통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목자 되신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를 포도나무같이 아끼고 사랑하시고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80편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포로가 되며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찾으며 포도나무가 아름다운 향기로운 충실한 그런 포도나무가 되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회복하기를 원하는, 소생하기를 원하는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도 이와 같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가는 그런 우리 개인과 국가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